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11일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지 오늘로 정확히 20년이 됐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재정립한 기념비적인 업적이었던 만큼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는 큽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산 동상 제막 20주년의 의미와 성과,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사업들을 기획 취재해 보도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nd it's now linking the two cultures, the cities and the countries.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0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인 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기념비였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지 오늘로 정확히 20년. 태극 문양 위에 도산 선생은 여전히 우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하트라 간디, 마틴 루터 킹 동상과 함께 리버사이드 시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민권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신사의 모습. 그러나 건립 추진 초기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오렌지를 수확하는 도산 선생의 모습을 세우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지금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오렌지 따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힘겹게 이렇게 한 작업복 차림의 동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는 있어요. 그러나 동상 주변에는 한인 이민 역사, 독립운동의 기록이 한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데 모여 예배를 보던 초기 이민 사회의 모습이 동판에 담겼습니다. 비석에는 동상 건립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한인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도산동상 건립 이후 리버사이드시는 초기 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된 역사 유적지로 재조명됐습니다. 2010년 UC 리버사이드에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여러 학문과 역사 사료 연구 속에 2017년에는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 지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 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런 도산 선생의 그 시작이 바로 여기 리버사이드고 도산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시정부와 한국국가보훈처의 지원 속에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진 덕에 동상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2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에게 주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뿌리 교육을 시키는 전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산 기념관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는 각종 기념사업회의 진짜 중요한 일은 도산 정신의 실천 그리고 확산입니다. 도산 선생이 강조했던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강조한 주인의식 단단한 한인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다 건너 있지만은 그 우리 하나니까 그 도산 항상 도산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게 그분의 그 크신 그 저기 정신이었거든요.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리버사이드 도산 동상 앞에서 건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에는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영사관 관저에서 축하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한탄보다 스스로가 인물이 되자며 화합을 강조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외침이 동상 건립 20주기를 앞두고 미주 한인 후세들에게 더 잘 전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